저기 그러니까 그게 내 번호 안 좋았네. 나도는 무슨 말인가 대체. 복권 좋아해? 야 이 새끼야 그건 또 무슨 말이야. 취미생활 문제 지금? 박광이야 잘 확인한 거야? 네가 1등 복권 사줄 거 아니면 그런 거 묻지 마 이 새끼야. 안 보이는 애한테 너 지금 상처나는데 물파스 바르는 거냐고. 나한테 한 욕이지? 개새끼 나쁜 놈도 그지? 당연하지 그걸 물어야 하냐 등신. 말 좀 해 이도 이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너 이름이 뭐였지? 입꼬맨 거 아니면 말 좀 하라니까 횡단보도.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. 오른쪽 횡단보도에 녹색 불이 켜졌습니다. 건너가도 내 팔 잡을래? 싫지? 어 그래. 좀 빨리 걸어. 네, 뛸래? 못 뛰나? 뛰어야 돼. 여기 신호 짧어. 아, 빨간불 들어오게 생겼다니까. 야! 네 말 좀 들어. 대꾸 좀 해. 여기만 좀 내 팔 잡으라고. 아, 죄송합니다. 그래, 나도 네 손목 잡고 싶어 이런 거 아닌 거 알지? 내가 소름 돋기시는 거 다 티난다 너. 나도 네 몸에 손대고 싶지 않거든? 어? 야 막말로 전화는 너도 안 했잖아. 나만 안 했어? 왜 꼭 남자가 먼저 해야 돼?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. 네가 횡단보도에서 나 꼬신 거잖아. 내가 먼저 자자고 한 거 아니잖아. 네가 먼저 나한테 모텔 가자 그랬잖아. 나 마음에도 없는데 네가 자자고 해서 잔 거야. 너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. 너 불쌍해서. 오늘 내가 이 여자에게 쏟아낸 쓰레기 같은 모든 말 중에 마지막 말은 사실이다. 그녀와 자고 다음 날 나는 단지 그녀가 불쌍하기만 느껴졌다. 사랑이 아니라. 그래서 전화 안 했다. 내 솔직한 진심이다. 가! 쳐오지 마! 가! 나는 차마저도 싸다.